안녕하세요. 준비 다 하셨나요? 몇 번째 촬영이신가요? 세 번째는 누군가요? 아, 여기 지금 꽃 담당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이쁘신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다음 소감, 다음 촬영하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뻔뻔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카메라 비춰줄 테니까 포즈 한번. 아, 저희 입학 홍보대사 이름은 나봄이라는 이름인데요. 나봄이라는 뜻은 봄에 태어난 아이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순우리말로. 그래서 저희는 봄에 뽑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봄에 태어난 입학 홍보단이 나봄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분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너무 좋았죠? 사투리 나와. 입학 홍보대사가 되니까 뭔가 초등대학교 항공 서비스에 붙었던 느낌이 한 번 더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되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뭐 그 중에서 저희가 뽑혔다는 게 정말 저희로서 잘 맞아.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뽑혔을 땐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쵸? 저는 박람회에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행사이기 때문에 박람회 가서 이제 보통 친구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교수님들이랑 상담을 하게 해주는데 제가 교수님들이 밥 식사를 하러 가셨을 때 제가 직접 상담을 하게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친구들이 더 이제 또래가 상담을 해주니까 더 그런 뭐라 하지 그걸 약간 되게 동생들과 얘기하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재밌겠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재밌겠다. 저희는 일단 교환 학생이나 해외 어학연수가 진짜 잘 돼 있어요. 돈이 있어. 맞아요. 우리 학교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이 내니까. 그래서 해외 어학연수나 교환 학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저희 과 선배님들 포함해서 다른 과의 분들도 많이 글로벌 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유럽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지원을 받아서 80% 지원을 받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중국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갔다 온다든지 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글로벌 챌린지는 80%를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게 너무 좋아요. 역시 신다죠? 아 신다. 아 신다죠. 역시 초등대학교 네. 하면 심쿵다방이죠? 저희 학교에는 심쿵다방이라고 학교 이제 안에 카페가 두 가지가 있는 두 개가 아래 위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숙사님들은 위에 심다에서 또 기숙사 안 이용하면은 밖에서 학관 심다에서 이렇게 맛있는 요소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망고 에이드에 코코넛 추가하시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어떤 걸 하고 싶나요? 선생님이 한우 한번 사주시는 거 아, 아직 한우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아, 이거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럼 이제 열심히 이제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열심히 홍보를 다니지 더욱더 안나 싶네요 선생님 먹고 계시죠? 선생님? 받으셨으면 좋겠네